이것이 세포입니다. 세포. 미토콘드리아. 우리 어저께 배웠습니다. 여기서 뭐가 생산이 되죠? 활성산소. 예. 네. 여러분, 바로 저녁에 배웠잖아요. 예. 네. 여러분, 공부 잘하신 분들이 여기 오세요. 아시겠죠? 근데, 자,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이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돼서 우리 몸 안에,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예. 네. 유전자가 나와요. 유전자는 세포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핵을 탁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열어보면 이런 실뭉치가 나와요. 이 실뭉치를 여러분 배웠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또 배우고 고등학교 가서 또 배우고 대학교 교양 과목에서 또 배우고 그래요. 염색체. 염색체가 뭐예요? 배웠는데 왜 이렇게 몰라요? 염색체는 그냥 이렇게 보면 뭐예요? 실뭉치 아니에요? 실뭉치. 실뭉치. 그렇죠? 실뭉치예요. 이게 실이고 이게 실뭉치죠. 이 실이 뭐게? 실이. 이 실이 바로 이거예요.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야.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전자 뭉치인데, 그래서 이 실 뭉치, 유전자 뭉치에 각종 유전자들이 다 여기에 유전자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염색체는 뭐 뭉치예요? 유전자 뭉치예요. 실이 유전자니까. 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참 이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왜 염색체라고 불렸을까? 염색이 뭔지 아시죠? 요즘 사람들 머리 염색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색체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가 뭔지를 몰라서 붙여준 이름이 염색체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게 실뭉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유전자인 줄도 잘 몰랐어. 옛날에. 그런데 이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려면 그냥 염색을 해야 돼요. 왜 염색을 안 하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전부 다 희미해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염색하는 물질, 물감, 색소를 탁 세포에게 주면 그 세포에 세포의 구조들이 그 염색 물질, 물감을 어떻게 머금어요. 흡수를 해. 그래서 왜 이 유전자 뭉치를, 염색체라고 불렀냐고 하면, 세포의 구조 중에
염색을 제일 잘 먹는 것이 바로 이 유전자 뭉치야. 왜? 왜 제일 그 색소를 제일 잘 먹어먹을까? 실 뭉치니까. 실이, 실 뭉치로 되어 있으니까 염색 물질을 잘 흡수하죠. 그래서 그냥, 아, 이거는 염색이 제일 잘 되는 물체구나. 그래서 염색체라고 불렀어. 이게 유전자 뭉치란 걸 모르고 웃겼죠. 그렇죠. 그런 시대에 붙인 이름이에요. 자, 이 염색체가, 아,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몇 개가 들어있느냐 하면 23개가 들어있어요. 23개. 23개가 들어있고, 그 23개, 한 개, 한 개 염색체에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23개 들어있는 유전자 수를 총 합산을 하면 약 한 2만여 개 정도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한 개 한 개 염색체에다가 번호를 붙였어. 1번부터 몇 번까지? 23번까지. 그래 붙여가지고 1번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들어있냐, 2번 염색체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들어있냐, 그거를 다 조사해서 그거를 다 어떻게 했게? 해독 읽어냈습니다. 해독했습니다. 그 읽어낸 거를 뭐라고 부르게?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걸린 병이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에 뭐가 있어요? 자, 맨 꼭대기, 꼭대기 에 위치하는 유전자도 있을 거고, 이 정도 위치하는 유전자도 있을 거고, 맨 밑바닥에 위치하는 유전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각종 질병을 일으킬 때, 그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 그러면 그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예를 들어서 아 17번째다. 그거를, 그래서 17번째 염색체의 꼭대기 혹은 중간쯤, 그 다음에 밑바닥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그게 유방암에 걸리더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총 집결해서 만든 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도라는 것은 뭐를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예, 네. 뭐를 보여주는 게 지도냐고 하면 위치를 보여주는 게 지도네요. 그러니까 내가 간암에 걸렸다, 내가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의 그 23개 염색체 중에 몇 번째 염색체의 중간쯤 혹은 밑바닥 위치하는 요 염색체, 요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나는 폐암에 걸렸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 얘기죠.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래서 염색체에 뭐를 붙였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이 염색체를 막대기로,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로 나타냈습니다. 자, 아, 여러분, 알츠하이머 병도 유전자가 변해서 생겨.
예. 어디에 있는 유전자? 1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하면 알츠하이머병이야.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하면 전립선암이야. 대장암은 여기야. 폐암은 3번 염색체상에 있는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하니까 무슨 암에 걸렸다? 폐암에 걸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하면 병에 걸려. 그래서 이 23개 유전자 어디에 위치하는 어떤 유전자가 변했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병이 낫는 것은 어떻게 되면 낫는 거예요?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낫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예. 자, 조금 더 볼까요? 예. 예, 당뇨병은 바로 여기 당뇨병은 7번 염색체 상에 바로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당뇨병에 걸려. 그래서 암이든 당뇨병이든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만 달라. 위치만 달라. 그러니까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다는 것이다?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만 달라요. 다 유전자야. 위치만 달라.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원인도 똑같을 것이고, 그렇죠? 그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치유야. 그러나 치료는 모든 병에 대한 약이 다 뭐예요?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지금 확신해야 되냐면,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결국 모든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야. 유전자가, 변질된 유전자가 어디에 위치하든 변질되는 것도 원인이 꼭 같겠죠. 그러므로 정상으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도 뭐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게 치유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들은 항상 치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병 종류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모든 병 치료, 모든 유전자의 변질은 다 유전자의 변질이고, 변질된 유전자를 바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서 병이 치유되는 방법은 다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예, 무슨 암 무슨 암 다 달라. 다 다른 이유는 변질된 유전자에 뭐가 다르니까 위치가 다를 뿐이야.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속초에 있는 소나타나 부산에 있는 소나타나 광주에 있는 소나타가 고장 난다면 속초에 있는 속초 소나타 고장 나면 부산 소나타 고장 난 거하고 고치는 방법이 다를까? 위치가 다르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가 변질되는 이유도 어떻게? 원인도 똑같고. 예. 네. 그 같은 원인을 해결하면 모든 유전자, 어디에 어떤 병을 일으키는 어떤 유전자든지 그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똑같다. 그 똑같은 게 뭐게? 그것이 바로 생기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자꾸 어떤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도 뭐라고 물어보냐. 박사님, 폐암에 좋은 음식이 있을 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폐암을 고친다는 것은 뭐를 고쳐야 돼? 폐암 걸렸을 때는 어디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다고? 예, 네, 3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 뿐이에요. 이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면 폐암이 낫는다고. 약은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돼서 폐암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뭐예요? 네, 발생하는 증세만을 임시로, 그때그때 뿐이죠. 임시로 완화시켜주는 화학물질이지, 그 약이 유전자를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약으로는 증세 치료만 되는 거지, 그 질병 자체를, 그 변질된 유전자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갔어요. 예,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 여러분이, 아, 그러니까, 생기를 받는 뉴 스타트를 하면 모든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건 간에 그 생기가 모든 유전자들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탁 갈 때 이제는 알았다. 그럴 때 아는 것이 힘이다 하면서 박수가 나오는 거야. 왜 박수가 나와요? 그걸 알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나도 나을 수, 내 유전자도 생기만 받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와! 그러면 그 생기를 받는 순간, 박수가 나오는데 박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진실을, 아하, 내 유전자만, 변질된 유전자만 회복되면 내가 마침내 드디어 그동안 오랫동안 고대하던 치료가 아닌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라는 이 진리를 알게 되었다.
알게 된과 동시에 뭐를 받아?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힘을, 생기를 착 받게 돼. 그러면 생기를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 박수로 나타나. 왜? 왜 박수로 나타나? 생기를 탁 받고 생기가 착 들어가니까 뇌 세포에 꺼져 있던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생기를 받으면 이게 촥 켜진단 말이야. 그럼 켜지면서 뭐를 생산해? 엔돌핀을 생산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 아 알았다라고 내가 느끼는 순간에 뭐예요? 생기를 받아서 이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면서 박수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엔돌핀 유전자만 켜지냐? 생기를 받으면 아니야. 무슨 유전자도 같이 켜진다.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도 엔돌핀 유전자와 같이 켜져. 그러면 내가 박수 치는 동안에, 여러분 박수를 치면 이제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증도 줄어들어. 그러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무슨 세포? T세포. 그렇죠. T세포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도 생기를 받음과 동시에 짱 켜져.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어정어정 하고 있던 T세포가 어떻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해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서 뉴 스타트는 어떻게 낳는 거냐? 박수 치다가 낳는 거다. 라고 말하시죠.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이때까지 현대의학에서 하지 못하고 있냐고 하면, 왜 그러냐면, 이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유전자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도 유전자라는 건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들의 유전자를 받잖아요. 받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떤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 유전자를 내가 받았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여러분, 참 이쁜 여자예요. 그 안젤리나 졸리가, 뭐를 해서 더 유명해졌어요? 자기의 그 이쁜 유방 두 개를 다 잘라버렸어. 왜? 엄마가 유방암이야. 안젤리나 졸리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어. 여러분, 그래서 유방암 안 걸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유방 두 개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예방적 유방절제라고 불러요. 그 후에 과학자들이
엄마의 유전, 유방암 유전자를 받아도 그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왜? 그래서 유방암에 안 걸리는 안젤리나 졸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참 아깝죠? 전 너무 아까워요. 이번 기회에 오신 분 중에 다낭신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다낭신이 뭐냐면 이 콩팥이 뭐처럼 변질이 되냐면 포도송이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볼록볼록볼록볼록 콩팥이라는 게 이게 한 덩어리라 해야 되는데 이 한 덩어리 콩팥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포도알처럼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신장이 점점 못 쓰게 돼요. 이제 그런 분은 부모로부터 다낭신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아주 그 유전자가 변질된 그 정도가 아주 약하신 것 같아. 연세를 보니까 벌써 한 60, 70대이신 것 같은데 주로 그게 유전자 변질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자, 근데 8년 전에 여기 어떤 분이 오셨냐고 하면 직장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 받고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하다가 병원서 포기한 그 형님을 데리고 온 동생 그 이름이 현용춘 씨라는 분이에요. 이 현용춘 씨라는 분은 얼마 전까지도 우리 센터에서 이 시설 관리 하시는 분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동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안동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그 형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 현용춘 씨는 뉴스타트 강의를 오래 듣고 있고 형 여기 뉴스타트로 가면 형 암 나을 수 있어. 병원에서는 포기해도 나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형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형이 어떻게? 형이 나버렸어. 아시겠죠? 여러지 말고 하세요. 네. 오세요. 여기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왜 생기 받았어. 그 얘기할 때 그러면 이왕이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쳐. 아시겠죠? 자, 형이 착 나니까 현용춘 씨가 박사님, 저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박사님, 제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다낭신 유전자를 받고 지금 콩팥이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안에 콩팥을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낳은 거는 낳는 거를 보면 형님의 그 암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서 회복이 돼서 암이 난간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다낭신 유전자도 생기를 받으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깨를 탁 치면서 물론이지 그래서 유전자는 변한다고 아시겠죠? 그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박사님께 재확인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 색이 어떻게 표정이 착 밝아지고 그러면 저도 날 수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1년 후인가 1년쯤 다 된 뉴 스타트를 열심히 했어. 생기를 열심히 받으면서 신장 기능 검사를 다시 해봤어. 소변 검사, 피 검사로 신장 기능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다 정상이 돼버렸어.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남이 좋아진 것을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생기를 받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 경원이가, 그래, 낫구나. 예. 네. 이러면서 생기고.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진 때져서 여러분, 온 세계가 들썩했습니다. 한국선 조용했어요, 근데. 얼마나 들썩했냐고 하면, 타임 잡지, 그렇죠? 타임 잡지는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거 다루는 거예요. 근데 타임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타임 잡지가, 여러분, 유전자가 변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들썩, 세계를 들썩, 하게 할 만큼 한 뉴스가 있으면 타임 잡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디다가 어디다가 보여줘? 표지. 그래서 타임 잡지 표지에 나오는 기사면은 이거는 놀라운 기사. 온 세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타임 잡. 그 당시 나온 타임 잡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언제 나온 거예요? 2010년 최근입니다. 그렇죠? 2010년 네. 14년 전이야. 14년 전에 드디어 타임 잡지마저도 유전자가 변한다. 자, 여기 무슨 요거 뭐예요? 요거 요게 유전자 그림이에요. 그렇죠? 유전자 유전자 그림이에요. 네. 자, 이 유전자가 어떻다고요? 변한다! 라고 큰 대서특필했어. 무슨 소리냐, 이게. 왜 당신의, why, 당신이죠? 왜 당신의, your, 당신의 DNA, DNA는 뭐예요? 유전자.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가 무슨 단어예요? destiny.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네가 다낭신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받았으면 너도 다낭신 병에 걸릴 운명이야. 그렇게 해요.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안젤리나 졸리도 조금만 참다가 뉴스타트에 왔으면 그 이쁜 유방을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왜 자꾸 아침부터 유방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예요. Isn't 당신의 운명이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예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유방암에 많이 걸려요. 예. 네. 그러면서 걱정해요. 그러면 우리 딸은 이렇게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딸도 그 엄마의 유전자를 받았다면, 그 딸이 받은 유방암 유전자도 생기를 받고 뉴스타트 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딸도 엄마처럼 유방암에 걸릴 운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고. 자,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유전자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 타임 잡지가 외친 거예요. 유전자는 변한다고. 이게 왜 이게 그렇게 이렇게 외쳐야 돼? 타임 잡지가. 유전자가 변하면 모든 병은 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유전자가 변한다면 모든 병은 치유될 수 있는 거야. 그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생기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왜 타임 잡지가 이렇게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변질이고 이 유전자의 변질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유된다라고 이렇게 타임 잡지가 돼서 특별한 이유는 뭐냐고 하면 새로운 과학, New Science, 뭐라고 부르는 Epigenetics,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우리들에게 뭐요? reveal이라는 말은 나타내, 펼쳐서 보여준다는 단어예요. reveal. 그렇게 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펼쳐보여. 그걸 reveal이라고 그래요. reveals how, 어떻게, 뭐를 펼쳐서 보여줬다? 어떻게, how the choices you make. choices you make란 말은 뭐예요? 네가, you, 당신이 하는 뭐? 선택. 선택.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박수 치기로 선택을 했는지, 안 치기로 선택을 했는지, 현미밥을 먹기로 선택을 했는지, 뭐예요?
케이크만 먹으려고 선택을 했는지, 예? 그 선택, 술을 마실 선택을 했는지, 예, 내가 웃으려고 선택을 했는지, 내가 안 웃으려고 선택을 했는지, 모든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이 말이야. 우와. 그러니까, how, 어떻게, choices, 뭡니까? 당신이 하는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이 gene이란 말도 유전자란 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이 당신의 choice, 선택이? 여러분은 지금,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변해서 발생한 질병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증세만을 완화시키는 치료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당신의 유전자는 그래서 변하고 선택에 따라서 변하고 결국 당신이 부모로서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변한 유전자는 당신의 누구에게? Your kids, 여러분들의 아이들, 후손들, 어린 아이들, your children, 그러면 되는데, 그냥 짧게 하려고 kids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박수 안 치시면서 어떻게 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강의를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가 박수도 안 치고 감동이 없어. 여러분 감동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 네. 감은 무슨 말이에요? 감.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끼면 우리가 느끼면 뭐 한다? 동한다는 거예요. 네. 느끼면 동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오면 동하는데 뭐가 동한다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가 동해서 켜죠. 그러니까 동시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게 생기라는 에너지다 이거예요. 꺼져 있던 유전자,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유전자를 켜줘서 동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치유가 일어난다. 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하니까.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뭐를 선택한 거예요? 뉴스타트를 선택했습니다. 뉴스타트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고 방식도 바꾸겠다. 나의 뭐도 또 뭐도 바꾸겠다. 생활 습관도 바꾸겠다. 사실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은 같이 갑니다.
사고방식이 안 바뀌고 음식만 달라져 봐야 조금만 지나면 뭐예요? 작심삼일이라고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부터 바뀌면서 진정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 생각이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것이 확실하게 이 지금 첨단 그 새로 나온 에피제네틱스라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요즘 코끼리에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런데 코끼리가 있는 곳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인도에 살고 아프리카에 삽니다. 그런데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에만 지금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같은 코끼리인데 왜 아프리카 코끼리만 상아가 없을까? 이거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상해. 설명을 못하겠어. 자, 상아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아를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세포에서 그 유전자가 있는데 상아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물질로 상아가 되도록 그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계속 활동을 해야만 상아가 만들어져 나와. 상아 유전자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아프리카 코끼리는 점점 상아가 없어질까요? 상아가 안 나온다는 말은 유전자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아를 못 만들어내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왜 인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일어날까? 여러분, 자, 아프리카 코끼리는 인도 코끼리보다 상아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네,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데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왜 상아가 없었을까? 그런데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상아 없죠? 그죠? 뽀샵한 거 아니에요. 상아 없어. 왜 그럴까요? 바로 뭐가 바뀌었다?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군이 있어. 그 유전자군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잘 상아를 만들어내고 있다가 이제는 안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 왜? 예. 왜 안 만들어낼까? 예. 안 만들어내는 이유를 과학자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1980년대는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40만 마리도 남지 않게 됐다. 왜? 뭐 때문에? 죽여요, 자꾸. 왜 죽여요? 밀렵이라고 합니다, 밀렵. 죽이면 안 되게 돼 있어. 왜 밀렵을 자꾸 해? 상아가 돈이 되니까.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코끼리를
무작정 막 밀렵을 하고 죽이는 이유는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뭐 한다고 돈이 필요해? 여러분, 아프리카는 지금 여러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각 나라들이 다 뭐 하고 있어?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전쟁이야. 자국민들끼리 좌파 우파 나뉘어가지고. 우리도 요즘 총만 안 들었지. 지금 마음의 총은 막 쏘고 있죠. 그렇죠? 이거 큰 문제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이제 총 들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해. 무기를 구입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 나올 데가 없어. 코끼리 상아, 비싼 상.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답니다.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됐기 때문이다.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상아 없는 코끼리를 안 죽여. 그 총소리에 빵 났다. 그러면 코끼리들 가족, 20마리, 30마리가 우르르 도망을 갔다. 도망갔다가, 도망가서 보니까 누가 없어. 상아가 제일 멋있고 큰 삼촌이 안 보여. 나중에, 몇 시간 후에, 궁금해서 돌아가 보니까, 그 거대한 강한 삼촌 코끼리가 피 흘리고 쓰러져 있고, 뭐가 잘려나가고 없어? 상아가 잘려나가고 없지. 여러분, 코끼리도 눈물 흘립니다. 네. 코끼리들 새끼가 죽으면, 코끼리는 이 코가 아주 예민하잖아요. 그 새끼의 시체를 이렇게 코로 쓰다듬으면서 눈물 흘려요. 코끼리는 감성이 아주 풍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머니 코끼리가 와서 그 죽은 삼촌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삼촌의 와이프 되는 암컷 코끼리도 남편의 죽음을 뭐 뼈가 사무치게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과부가 된 그 코끼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는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상아 없이 태어나야지. 그 생각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아무리 통증 있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 통증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야 돼. 통증은 여러분 진통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통제가 안 듣는다면 이제는 뭘로 해봐야 돼? 생각, 마음으로, 정신력으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 통증이 심하면 제가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안 되면 여러분 우리 2부 세미나에서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그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였어요. 그거를 부르. 그래서 어떤 분은요 통증 진통제가 안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병원에 가봐야 마찬가지야. 집에 가봐야 마찬가지야. 어떻게 싸워야 돼? 통증이 팍 올 때, 아, 이거 나, 이거, 이거,
이렇게 통증에 사로잡히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어? 노래를 부르든지 조신하는 이거를 불러라. 다른 방법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교회 안 댕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하신 분들은요,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0번이 안 되면 뭐요? 50번 안 되면 100번. 어떤 환자가, 여러분, 박사님, 제가 10번 불러도 안 돼서 100번 부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제가 200번을 불러야지. 그러고 200번을 부르고 나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꺼져있는 엔도르핀 유전자를 하나님이 뭐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켜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뭐라고?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통증과 싸우겠다라는 선택이야! 그 선택의 유전자는 반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생기를 보내서 너 엔돌핀 유전자를 어떻게, 꺼져있는 유전자를 켜줄게. 다 켜주니까. 켜주고, 그 다음에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는 나. 그 잠 못 자는 나가 뭐예요? 잠이 안 드는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래요. 그게 불면증이야. 네. 하나님이 멜라토닌, 엔도르핀 유전자도 켜주면서 동시에 뭐예요?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니까 통증이 싹 가시면서 나도 모르게 잠들어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통증을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분이 폐암 말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경원님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경원님은 지금 아마 자꾸 각광을 계속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여덟 번째 이렇게 오시는 거. 8개월, 8개월. 8개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분위기 속에서 있고 싶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이제 봉사자 된대요. 네.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길은 이 뉴 스타트를 선택하는 길밖에, 생기를 선택하는 길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왜 인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도에서는 내전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코끼리의 이 상아와, 그 다음에 이, 여러분, 산돼지. 그렇죠? 산돼지의 송곳니.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집돼지는 송곳니 굽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요? 코끼리와 똑같아요.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그래요. 그 누가 껐을까? 왜? 집돼지가 되면 송곳니 필요해요, 안 해요? 땅 팔 이유가 없어. 왜? 주인님이 자꾸 뭐요? 밥 갖다 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뉴스타트 하시면서 박수를 치시고 함성을 지르시고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낫고 싶다, 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그 필요를 강화시켜야 돼. 그 필요가 있다. 난 나을 거야. 예, 나는 이거 나으면 지금부터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이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이 살았던 그 삶하고는 나는 뭐요? 빠이빠이야. 나는 새롭게 살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를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런 거예요. 새로운 출발. 예. 예. 그래서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뭐요? 필요가 있도록 이때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것이 가슴에 와서 팍 닿으면 그게 가슴에 와서 닿는다는 말이 결국 유전자에 와다. 그러면 유전자는 감하고 그 감한 결과 통하면 놀라운 치유가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